안녕하세요. 이번 농업전망대의 시간에는 8월 과일 과채류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과채류입니다. 수박과 참외, 방울토마토 등 주요 과채류의 8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격도 전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전년보다 증가하겠고요. 가격도 전년보다는 낮게 형성되겠습니다. 다만 햇배의 경우 저장배 가격의 강세로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캔베럴리포도와 거봉은 출하량이 감소하겠지만 대체과일의 가격 약세로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약보합세와 보합세를 보이겠고요. 샤인머스켓은 소비자 구매 의향이 높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높은 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에도 과일 과채를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해서 가격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스스로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출하처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고온에 따른 열과 현상, 열대야와 장마로 인한 착과 착색 불량, 병해충 발생 등 여름철에 많은 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피로 회복에 좋은 제철 과일 복숭아로 무더위를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농업전망대였습니다.